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핫플레이스를 지나서 홍익대 근처 상수역까지 중국인 건물주 한둘 찾는 게 쉬운 일이 됐습니다. 근데 저쪽에 막 가방에 계약금 저 흥분돼 가갖고 블로그에 갑시라고 무조건 사정이 하나. 차에 청구는 계약금 신청해서 카페 같은 거 산다 계약한다고. 중국분들이? 네. 중국인 건물주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연남동이 막 뜰 때 그쪽으로 많이 샀다고 부동산들이 이런 조상이 샀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스타일이 있더라고. 대놓기 뭐 호로 건물 아니면 덩어리 크게 된 거 뭐.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흰색 4층 상가주택. 지난해 한 중국인이 16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건물 매입 당시 중국인 김모 씨의 나이는 39살. 그는 건물을 담보로 꽤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채권 최고액이 약 14억 원. 그중 실제 대출액은 12억 5천만 원으로 전체 건물 가격의 78%에 달합니다. 중국인 김 씨의 돈은 3억 1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의 건물을 알아보기 위해 인근 지역을 탐문하다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팔았네요. 보니까 4월달에 24억 8천을 거래됐다고 신고돼 있어요. 거래가 됐어요? 네. 그때? 네, 4월. 야, 그러면은 10월 16일날 사서 지금 4월에 팔렸다고요? 네. 8억 8천. 중국인 김모 씨는 건물을 매입한 뒤에 리모델링해서 팔았습니다. 6개월 만에 무려 8억 8천만 원이나 높게 판 것입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김모 씨가 건물을 높은 가격에 잘 팔았다며 그의 안목을 칭찬합니다. 40평인데 24억이면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돼요. 투자로는 괜찮아요. 투자 가치는 많아서 이쪽부터 한강도까지는 어디든지 다 괜찮다고 다 짓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지방에서도 많이 와서 투자하시고 있고. 중국인 김모 씨는 어떤 사람일까? 건물 등기부 등본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중국인 김모 씨를 아는 사람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거는 경매도 잘해요. 나 개인적으로 잘다 경매로도 들어가고 따로 이렇게 뭐 살 수 있는 것들은 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동산 투자에서 사기도 하고 임대 사업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1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조금씩 사고 팔고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사들인 중국인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장모 씨는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건물 세입자를 만나봤습니다. 그 건물 혹시 그 중국 분이 구매를 하셨다고? 관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 중국 분이 직접 소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관리자라고만 얘기했어요. 이 건물에 대해 인근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좋아요. 아, 좋은 곳이에요? 사람이 제일 많이 없는 곳 중 하나예요. 얼마에 그랬다고? 78억이요. 88평이세요. 사실 80% 정도 받았잖아요. 잘 받으면 그렇게 나와요. 아마 한국분들 해주는 최대한으로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주택은 괜찮아요. 어렵지만 소모세 건물 대출 불편하잖아요. 보통 상가주택의 경우 감정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고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0대 중국인 장모 씨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건물 가격 78억 원 가운데 약 76%, 59억 원을 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계자들이 알려준 것이 또 있습니다. 싸게 사신 거죠? 싸게 산 거예요? 싼 정도가 아니지. 8,800평인데. 엄청 싸게 산 거예요. 저희가 다 땅비 안 갚으시지. 거기 밑에가 1억 2천, 1억 3천인데 8,800평이잖아.
위기뱅이 사셨으면 수익률 나오실 거예요. 잘 산 거죠, 한마디로. 중국인 장모 씨가 건물을 싸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아, 급하게 나왔어, 싸게 산 거. 직매로 나온 거? 네, 10억 싸게 산 거예요. 거기 그런 날짜 정보를 어떻게 외국인이 알아? 아, 그러니까 나는 신기하니까요.